네, 오늘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저께 했었어야 되는데 저 일본 공연 때문에 네, 어저께 부득이하게 못한 점 죄송하고요. 네, 오늘 SJ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한국도 눈이 내린 것 같은데 일본에서 제가 공연할 때 선곡을 한 곡 중에서 그 겨울 왕국의 Let It Go라는 곡 있잖아요. 네, 그 곡을 준비했는데 그날 눈이 왔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에도 그날 되게 Let It Go가 많이 그 방송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Let It Go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실님이 300캐시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후원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백킹 트랙으로 나오는 마이클 링턴 네, 앨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데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백인이고요. 키도 되게 크고 되게 훈남입니다. 그 데이브 코즈가 옛날에 프로듀서를 했던가 그래서 아마 데뷔했던 색소포니스트인데 굉장히 저 되게 좋아하는 연주자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제가 그 워렌이 불렀던 그 My Love를 그 똑같이 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데이브 코즈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근데 데이브 코즈랑 마이클 링턴이랑 같이 연주할게. 근데 그 버전을 제가 그 인민택 씨랑 같이 연주하는 버전이 있는데 아마 유튜브에도 네,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님이 첫 캐시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그리님이 첫 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캐시 후원해주신 분들한테는 아, 그 해주신 분은 오늘 그 제가 글 남긴 데에다가 이메일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주 아무튼 레디고 예,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서 원래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계속 눈이 안 와서 영상을 못 찍으러 갔어요. 그래서 눈 오면 찍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일본 간 사이 눈이 왔더라고요. 들어가서 원래는 오늘 초대 손님이 와야 되는데 제가 일정 변경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초대 손님 부르지 못했고요. 그냥 저번 주 원래 레슨 방송에 이어서 오늘 펜타토닉 한 번 더 하려고 예, 오늘 방송은 그 펜타토닉 방송입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는 그 뭐죠? 데이브 코즈의 그 Anything Possible요. 애니싱 파서블로 했는데 네 그거보다 그게 좀 약간 키가 어려워서 그 뭐야 오늘은 좀 더 쉬운 키가 돼 있는 곡으로 예, 좀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무슨 이따가 좀 더 그 곡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지만 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울 뭐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라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음들은 우리가 특별히 연습을 안 해도 기억하는 음들이에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우리가 솔직히 뭐 색소로 못 풀 수는 있어도 그냥 입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삼아서 사실 첫 음만 잡아도 그 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솔솔 랄라 솔솔 미 그다음에 뭐 솔 미 레 미 도 솔미 레미도 이런 라인들을 우리가 스케일상으로 연습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펜타토닉이죠. 도레미솔. 그러니까 메이저 펜타토닉인데 지금처럼 학교 종이 땡땡땡도 약간 지금처럼 이 라인이 그냥 펜타토닉 라인입니다. 그 멜로디 자체가. 예. 그리고 원래 메이저 펜타토닉이 도, 레, 미, 솔, 라니까 거기서 보면 솔, 솔, 랄라, 솔, 솔, 미, 솔, 솔, 미, 미 이래. 다 그 라인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종이 이 곡도 펜타토닉으로 구성이 된 곡들입니다. 예, 어쨌든 그 학교 종이 땡땡땡을 지금 10키로 제가 불렀는데 그거를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라인을 연습을 해야 되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 라인조차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악보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악보로 음을 그릴 수 없다면 그냥 한글로 적으세요. 솔솔랄라 솔솔미 어떤 식이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솔솔랄라 마디별로 이런 느낌으로 솔솔랄라 솔솔미 그리고 이렇게 음을 다 분석을 해보면 내가 무슨 음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래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그럼 결국에는 도레미 솔라를 썼어요. 도레미 솔라. 메이저 펜타토닉이라는 거는
우리 메이저가 있으면 도레미파 솔라시 도까지 있잖아요. 이걸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도를 1, 레가 2, 미가 3, 파가 4 이런 식으로. 그럼 맨 위에 도가 다시 8이 되겠죠? 그러면 솔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라가 6번이 되는 거고. 그러면 5, 5, 6, 6, 5, 5,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 2, 3, 5, 6이라는 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메이저 펜타토닉이에요. 그러니까 C 메이저 상에서 1, 2, 3, 5, 6이 메이저 펜타토닉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것들을 제가 혹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왜 저거 말고는 다른 건뭐더 정확하게 뭐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까운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일 가깝게. 왜냐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재즈를 하고 싶은데 재즈가 너무 어렵다. 근데 재즈가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 재즈 음악도 들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막 재즈를 막 미친 듯이 잘하진 않아요. 근데 재즈를 한때 공부도 했었고, 연습을 해본 결과, 사실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장르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펜타토닉이라는 거는 1, 2, 3, 5, 6입니다. 예, 1, 2, 3, 5, 6. 그 다음에 마이너 펜타토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이너 펜타토닉은 거기에 끝자리예요. 1, 2, 3, 5, 6이면 6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 1, 2, 3, 5. 이게 마이너 펜타토닉입니다. 되게 웃긴데. 근데 그 음대로 외우려면 너무 헷갈리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수학적으로, 살짝 수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산수적인 거예요. 그냥 1, 2, 3, 5, 6, 6, 1, 2, 3, 5. 그냥 이 정도 계산을 해갖고 하시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메이저 펜타토닉이요. 마이너 펜타토닉입니다. 이거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린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곡은 뭐냐면, 그러니까 연주를 할건 아니고요. 그 설명을 드리고, 데이브 코즈, 계속 데이브 코즈 곡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데이브 코즈가 펜타토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31명 시청 중이네요, 벌써. 네, 데이브 코즈의 Careless Whisper라는, 그곡 아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 그 Careless Whisper로, 예, 제가 펜타토닉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굉장히 본격적인 내용이 될듯 합니다.